집에서. 네, 한번, 네,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흘리는 음식은 이제 영원히 구시대의 것이 되었다고. 저희 생명공학 기업 BF가 함께 이뤄낸 쾌거입니다. 1차 산업을 건드렸으니까 각오했어요, 시작할 때. BF에서 경호원을 뽑을 거야. 가서 신복이 돼. 다음 대장이 BF여야 합니까? 대표님. 이참에 전담 경호원을 두죠. 성과에서 떨어지시겠어요? BF 대표 인재 다수의 살해 의혹을 받고 있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광고 찍었을 때는 뭐 효주 씨 미성년자였고 저도 20대 초반이어서 되게 풋풋한 그냥 귀여운 여동생 같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배우로서 엄청 많은 작품을 하셨고 여기 현장에서 만나는데 역할도 또 워낙에 막 회장님이시고 이래서 이렇게 포스가 확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네. 그때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로 만났죠. 그때는 뭐 너무 애기였는데 작품으로 뭐 만나게 되어서 현장에서 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오빠가 너무 든든하게 있어줘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 일단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보기 좋아요. 그 좋은 평가가 연봉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BF의 시작이었다고. 인공매역육은 사실은 저는 먹어보진 못했어요. 비슷한 네. 거는 이제 한국 컵라면을 드시면 거기 있는 그 고기 같은 게 콩고기예요.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비슷한 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네, 아직 없습니다. 많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햄버거 네. 안에 있는 패티도 대체육으로 해가지고 만든 햄버거도 많고, 실제로 뭐 유럽이나 네. 미국이나 가면 마트에 팔아요. 그 대체육을 손쉽게 구해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이 드라마는 지금 시대에 아주 맞는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지배종을 먼저 찍고 무빙을 찍었으면 돈가스는 인공 배양육으로 네.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시즌2에서, 네, 시즌2에서. 시즌2에서. 네, 한번, 네,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냈어? 교수님만이 아니었어. 그놈한테 세뇌당한 거. 특정 인물을 몰아가기가 아니라 꼭 누가 진짜 테러범인지 세상에 퍼졌으면 하는 것처럼. 사람 죽인 놈 네가 왜 만나? 김 교수처럼 끝나기 전에 선택해. BF 압수수색 합시다. 어디까지 가볼까요? 이 모든 것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